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는 꿩을 챙겨가지고 매 사냥을 하러 이동할 겁니다. 저는 이제 응사님이랑 별개로 우리 제자님들이랑 같이 매 사냥터로 이동을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또 수제자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전수자로 지금 네. 교육받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근데 이거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아, 네, 요거는 이제 런처라는 기계인데 여기다 이제 꿩을 넣고 이제 꿩을 발사해주는 기계입니다. 아, 그래서 신기하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육상 꿩을 이 발사기에 직접 넣어서 연출해서 매 사냥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들어갑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제자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강아지가 왜 왔을까요? 오늘 이 친구는 꿩 사냥할 때 모리견 역할. 와, 진짜요? 와, 야, 너 똘똘해. 아, 왜 도망가? 너 똘똘하게 생겼구만. 자, 이제 갑니다. 아, 응사님,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전통 매 사냥법을 이렇게 계속 고수하고 보전하고 있잖아요. 이 매 사냥을 함으로써 우리 사람이랑 이 매의 이제 교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능을 이끌어서 이렇게 사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맹금류는 사냥을 하는 참매나 송골매나 곽추리는 본능적으로 DNA 속에 사냥 네. 본능이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것을 유출해내는 게 이제 그 매를 매꾼들의 역할이에요. 아, 그 환경과 본능...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걸 이끌으시는 거구나. 그 조건만 만들어주면 사냥은 내가 하는 거예요. 감정을 교류하죠. 네네네. 그 매를 자꾸 만져줘야 돼요. 손 탄다고 하죠. 네.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얘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죠. 안정감을 취하고 이렇게 자꾸 해서 매만지다. 매를 만지잖아요 지금. 아~ 매만지다. 만지면 매끄럽죠? 매끄럽다. 일단 만져보고 귀를 줄게요. 그 다음에 시력이 사람보다 한 8배 이상 밝기 때문에 사냥감을 먼저 보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매 주인은 준비가 안 돼서 젖가세를 아직 안 풀었는데 네네. 그럼 대롱대롱 매달려야겠죠? 쳐나가면은 매달리다. 매만지다, 매끄럽다, 매만지다. 이런 게 매상에서 파생된 용어라고 합니다. 아, 실제예요? 네. 아, 그것도 있잖아요. 매섭다. 매섭다. 아, 중간중간에 우리 응사님이 저희가 알게 모르게 썼던 우리 민족 용어들. 아, 이게 파생이 어디서 된지 궁금했는데, 매한테 이렇게 파생이 됐었군요. 오늘은 실제로 꿩을 우리 응사님이랑 우리 제자분들이 준비해 주셔서 오늘 연출로서 이 근방에서 훈련 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야, 지금 굉장히 탁 트여져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서 큰일이네. 저쪽에 이제 응사님은 저 위쪽으로 가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발색이 굉장히 화려해서 예전에 이제 그림에도 많이 나오는, 전통 그림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새입니다. 아, 여기다 놓으시는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밖에 안 가거든요. 네. 아, 얘네는 뒤로 못 나오니까 계속 앞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위치를 한 다음에 팍 열리는 거구나. 아, 좋습니다. 지금 태산이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 적응 중. 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거 훈련할 때 이게 발사를 할 때 여기다가 하실 줄 알았는데 여기 이게 갈대 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꿩이 처음에 발사를 해도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새들은 본능적으로 웅크려서 이렇게 숲을 지나간대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이수자분께서 데려온 강아지가 같이 함께해서 꿩을 이렇게 청어림 이렇게 꿩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 꿩이 숲에서 갑자기 날라서 도망간대요. 그거를 매가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꿩 몰이를 해주실 거고요. 물론 참매가 바로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사님은
저쪽에 계십니다. 저는 절로 올라갈 계획이에요. 또 꿩이 발사되는 곳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일 잘해라. 꿩 나오는 거 잘 찍고 있어. 과연 이번에는 잘 될지. 따라간다. 오. 저기 가는데 따라간다. 따라간다. 오. 저기 가는데 따라간다. 아이고, 그러네. 저기 또 계시네. 꿩이 하필이면 절로 갔어. 와, 그래도 응사님, 저 같으면 지금 매가 저쪽에 갔으면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응사님은 네, 저쪽에 가면 있어. 네, 가면 있어. 그냥 되게 편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아,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 가서 수거하는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응사님은 매를 찾고, 우리 제주견은 꿩을 찾아오세요. 꿩 찾으러 가자. 자, 이것도 하나의 다 일부분입니다. 아, 방울소리 찾아서 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착지 지점을 어디인지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방울소리로. 지금 태산이가 여러분들 여기 있거든요. 태산아, 얼른 가자. 이 상태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고집 피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태산이가. 오, 태산이 내려왔어요.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야, 멋있다. 근데 이것도 벌써 사냥한 것 같은 느낌? 와, 근데 응사님, 결국엔 태산이가 내려왔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훈련하면은 태산이가 이렇게 멀리 높은데 올라가는 편인가요? 아, 훈련하다가 네. 훈련할 때는 그리 높이 안 올라가지만은 꿩을 놓쳤을 때는 높은 데로 꿩을 찾다가 놓쳤어. 네. 나무 꼭대기 있는데 하루 종일 안 내려오는 거야. 하루 종일 누구와도 안 내려와. 네. 딴 사람이 지 아버지가 죽었다고 부부를 알렸어. 그랬는데도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꼭 맨 내리는 게 우선이야. 그랬는데도 끝까지 해서 내렸다는. 아, 야, 그래도 여러분들 첫 번째는 그래도 굉장히 아쉽게 실패를 했지만, 아, 주변에 민가의 주민분들이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이 매를 향해서 달려오셔가지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게 꿩 사냥을 하다가 도중에 얘가 방향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태산이 다시 잘 만났고요. 두 번째 시도해보도록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이드를 한번. 자, 지금 응사님한테 갔는데 바람이 되게 너무 세게 불어서 우선은 꿩을 발사시키고 숨게 한 이후에 이제 강아지로 이제 물면서 타이밍 봐서 날리신다고 합니다. 이게 어렵네요, 훈련이. 아이고, 똑똑하구만. 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저기 있는 제주견이 실제로 사냥에 굉장히 능숙하고 잘한다고 합니다. 막대기로 수풀을 쳐가면서, 그리고 제주견은 이제 냄새를 맡으면서 그 흔적을 찾고 추적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도 저 응사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시작합니다. 오! 저기 꽝! 오! 날라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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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우와, 바로 잡았네? 와, 여러분 보셨나요? 이게 너무 순식간이고 10초 만에 사냥이 성공했어요, 지금. 와, 순식간이네. 한번 달려가서 이제 참매가 꿩을 어떻게 제압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와, 지금 사냥을 확실하게 제압을 했네요. 와, 목을 지금 제압을 했고. 와.
바로 털을 뽑네. 이게 먹기 위해서 털을 뽑는 것 같아요. 와, 은사님 되게 순식간에 사냥이 이루어지네요. 순식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초보자들이 이수를 마치고 이제 실력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른 어이나 비행 날아가는 필드기나 이런 걸 가지고 충분하게 훈련을 한 다음에 실전 사냥에 자신감을 붙어서 실전 사냥을 나가는 겁니다. 네, 은사님. 근데 지금 사냥했는데 이렇게 왜 바로 안 뺏으시는 거세요? 네, 일단은 사냥감을 잡으면은 네네. 자기 먹을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람 졸라 잡은 게 아니에요. 아. 매에 대한 보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매가 한참도 뛰기 전에 쏙 뺏으면은 얘가 화가 나요. 기분이 안 좋겠네요. 잡아봤자 뺏기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냥을 안 해요. 아, 그래서 일부러 지금 여유롭게 계속 보고 네네. 계신 거군요. 네네. 와, 이제 먹기 시작한다. 아, 이거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놔주죠? 오, 지금 났어요? 날개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오, 자연스럽게. 아, 이것도 진짜 기술입니다, 여러분. 몸 뛰는 게 여기 다리 밑에서 안 보이게 숨기는 거예요. 아, 이게 아래에 숨긴 거군요. 먹이 위에다, 뻥 위에다 놓으면 같은 고기를 찾다가 하기 때문에 네. 이 먹이도 먹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응사님의 훈련 방식이고 일상입니다. 와, 정말 이 문화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국내에 딱 두 명의 이 매사냥 무형문화재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와, 자, 이게 바로 유튜버의 참된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와, 이거 보니까 조금 두근두근 거려요, 실제로 앞에서 보면. 야, 우와. 우리 아까 태산이가 잡은 껌으로 요리를 해주셨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매를 이용해서 식량으로 끼나 껌 이런 것들 잡아서 먹었다고 하는데, 와, 이거를 진짜 여기서 먹어보게 되네요. 와, 오늘은 그거 같아요. 그 TV에서 나오는 맛있는 밥상? 그런 비주얼이네. 와, 안돼.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응사님이 갑자기 강아지 데리고 꽁 찾으러 왔습니다. 아까 놓친 꽁 한 마리를 데리러 가셨어요. 자, 먹어볼게요, 여러분. 와, 이거 뭐야? 저 지금 태어나 처음 먹어보거든요. 와, 약간 토종닭이다 이거. 거의 엄청 쫄깃쫄깃하네. 아. 와, 진짜 맛있어요. 어떠세요, 맛?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쫄깃쫄깃하고 예. 네. 바로 또 잡은 거라 싱싱하고 예. 네. 장가시는 있죠? 응. 장가시가 생각보다 많네요. 장가시가 많아서 그런지 달리기가 빠릅니다. 아, 그런 것도 있겠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탄과 2탄 마무리가 지어졌는데요. 1탄에서는 매사냥 전통 도구,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매의 전통 사냥 역사라든지 어떤 매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직접 체험도 해보고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해봤습니다. 2탄으로는 우리 여러분들 바로 매 사냥을 해봤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 동계 훈련할 때 한 번 더 저를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한번 우리 박용수 응사님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